아시아와 중남미 서안에 있는 노선이 신규 시행됩니다. 머스크라인은 오는 6월 말 중국 난샤에서 남미 서안까지 직항으로 연결하는 AC1 서비스를 신규 취항합니다. 4,500 TEU급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는 신규 서비스는 기존 노선에 비해 운송기간이 단축되는데요. 중국 치완에서 페루 카야오까지 운송기간은 27일이 소요됩니다. 머스크라인은 아시아 남미 서안 항로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늘어난 선복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박 다운사이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남미 서안 서비스 AC2에서 운항 중인 1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9,600 TEU급으로 줄이고 AC3에 투입되던 9,600 TEU급 선박은 8,500 TEU급으로 크기를 줄입니다. KCN 뉴스 정재희입니다.